예, 지금 보시는 물건은 JR 아라카와코 미카와시마역에서 가까운 조선시장 안에 있는 1층은 점포고 2층, 3층, 4층까지 단독주택의 주상 점포 겸 주거 물건입니다. 목조주택입니다. 1층에는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김치시장이나 포목점이 있었죠. 요거는 싱크대. 이쪽으로 나와 있는 창문도 있고요. 요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. 좀 어둡습니다. 계단에 올라가면 2층은 키친 하나 있고 다다미 5.7조짜리 방이 있습니다. 이렇게 다다미 방이죠. 집세는 25만원입니다. 세금 포함해서 조선시장이라서 교포들이 많기 때문에 김치하고 고기 이런 걸 파는 전문점 상가가입니다. 우에노하고 미카와시마 두 군데 있습니다. 여기 2층에서 본 베란다에서 본 영상입니다. 요 밑에 아래가 상가 지역입니다. 반대편은 키친 부엌이죠. 3.3조 정도입니다. 가스하고 싱크대 창문도 있고요. 여기는 화장실. 네,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3층에는 5.7조 다다미하고 2.9조 후러링이죠. 방이 두 개 있습니다. 총 방 3개, 1층에 점포, 옥상이 또 있습니다. 다다미 5.7조입니다. 창문형 에어컨이 붙어있죠. 미카시마 여기서 3분 거리입니다. 여기서 3층에서 영상입니다. 반대편은 2.9조 방이 있습니다. 4층 옥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이게 샤워 전용 부스 조립식 뜨거운 물 나오고 이제 겸용할 수 있는 샤워하고 오로 같이 돼 있네요. 저 베란다 4층 옥상입니다. 목조집이지만 4층, 3층 이상이네요. 반대편 옥상입니다. 이건 2층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1층을 점포가 중요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. 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. 이건 계단 밑. 나가시면 이제 한국 라면, 김치,
고기 이런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